20장은 악인은 벌을 받고 망한다. 지금 욥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 욥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욥은 계속 자기 억울함을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내 틀에 넣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된다.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보통 그것이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웃들이죠. 자,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들어보니까 불만스럽고 모욕하는 말로 들리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나.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 그렇게 욥에게 대하는 겁니다. 5절 이하는 악한 자는 잠시 잘 된다. 악한 자가 잘 때까지 그것은 임시적인 거다. 잠시 기쁨을 누리는 거다. 12절 이하는 악인의 운명은 어떻나? 결국은 지가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숨겨진 죄로 인해서 자기를 해친다. 20절 이하는 악인의 종말은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께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그런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문장이 잘 돼 있고 시적인 표현으로 매끄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5절 악인의 형통은 잠시다. 기쁨도 임시지. 그것은 잠깐 기뻐했지만 그것은 불행이 온다.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6절에 교만해졌다. 머리가 구름에 닿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 말 하죠. 예. 그러나 악인은 똥처럼 망한다. 배설물은 똥도 되고 쓰레기 오수 폐수가 됩니다. 예, 이게 가서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겠습니까? 예. 이게 참 정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악을 하면은 배설물을 버리는 거다. 7절 악인은 배설물로 갔었고 나중에 보면은 자취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8절에 악인은 꿈처럼 지나가고 환상처럼 허무하게 했다. 9절에 보았던 사람이 다시 그를 볼 수 없고 시편 37편도 그러죠. 악인은 악악에서 잘 산 것 같지만 아주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자, 악인의 또 하나 문제는 10절입니다. 후손도 문제가 되죠. 후손도 그 악을 물려받아서 다시 남에게 돌려줘야 되고 악인이 젊더라도 먼저 죽는다. 무덤에 들어간다. 개치에선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그런 거다. 푸른 풀처럼 베일 것이고 마를 것이고. 37편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2절 이하 악인의 운명.
악인은 악이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죄 짓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감춘다. 입에 성겼지만은 그것이 뱀의 독으로 변해서 지가 죽는다 그 말이죠. 악을 저질렀으면 그 악이 독이 되고 자기를 죽이는 거다. 15절 악악의 재산 모았지만 다 토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17절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한다. 장사로 일을 얻었고 어떻게 돈을 벌었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다 그것을 토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 19절은 악인의 특징, 정의가 없지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못 살게 굴었고 모른 척 했다. 강제로 뺏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독이 들어가면 사람은 죽게 되지요. 죄악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진 그런 표현이죠. 토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걸 갖지 않아야 될 일인데. 20절 악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항상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악인의 특징 욕심이 가득하다. 악인의 특징 기쁨이 없다. 그래서 악인은 만족을 모르니까 계속 집어삼키기만 하지. 그러나 그게 남는 게 아니다. 22절 풍족해도 재앙을 당하고 배를 채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친다. 어떻게 치느냐? 무기를 막 다 들어대지요. 예. 화살을 쏘아대고 불이 막 와서 그 집을 태우고 막. 악인은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결코 진노하신다. 27절 하늘이 악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고발할 것이다. 악인의 가장 형편은 기울고 재물은 다 씻겨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이다. 악한 자가 잘 될 수 없죠. 예. 왜 악이 있는가? 20장의 특징이에요. 예. 20장은 하박국의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하박국은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날뜁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박국의 고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다 이 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묵시를 기록해라 그러죠.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속이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거짓이 아니다. 지체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조금 악하고 뭔 일이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하죠. 하박국 결론이 뭡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오늘 악인이 멸망한다. 너무도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가 증거한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가게라도 어떻게 잘 돼보려고 애를 쓰지만 망한다고.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욥을 자꾸 욥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수긍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37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풀과 같이 속임 배임 당할 것이다.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이루실 것이고 너의 빛이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할 거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려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네가 불평하면 악에 치우칠 뿐이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을 것이다. 잠시의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37편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지혜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을 멀리해야 된다. 독을 오해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의 태도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저는 그 후손들이 그것을 돌려줄 거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문제가 오면 자식들이 그 담당을 해야 되지요. 예.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안 되겠지요.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또 죄가 있다면 내가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한 자가 잘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하박국에 보면 더 악한 갈대아인을 와서 잔인하게 그들을 아주 짓밟고 심판하죠. 아니 또 왜 갈대아인입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책은 때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옳은 삶이다. 드디어도 기다려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고 이겨내는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